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글 색칠하고 있습니다. 아, 색칠 공부. 네. 근데 이게 색칠하면 이제 빨주, 노, 뭐 다 색깔별로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네, 네. 이쁘잖아요, 우선. 어, 이뻐. 어머니 제가 기분 좋으라고 여기다 꽃 달고 왔죠. 우와, 너랗게 이쁘네. 그렇네요. 네. 상태 안 맞춰가지고 오셨어요. 상태 좋습니다. 선생님 생활보호사 선생님이시죠? 네, 네. 생활지원사. 생활지원사 네. 선생님. 네. 우리 그러면 생활지원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? 네,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드리고요. 일주일에 전화 두 번 드리고요. 와,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와주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, 정말. 네네. 마냥 또 편하게 계실 수는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어머니 그렇게 뭐 어두워 보이지가 않으시거든요. 근데 네. 평상시에 좀 많이 힘들어 네. 하셨었어요? 네. 너무 안쓰러웠어요. 안쓰러워요? 네. 무릎도 아프시고 형편도 좋으신 편은 아니시니까 어린이집 일도 다니시고 아니, 지금 이렇게 불편하신 네. 어린이집 일도 네. 하세요? 네. 발이라도 안 아프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실 텐데, 그렇죠? 그렇죠. 근데 어머니 여기 보니까 문 앞에 지팡이랑 이렇게 있던데 그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거예요? 네네. 아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? 다리가? 네, 지금 많이 안 좋아요. 어, 그러시구나. 네.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데요?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 오므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뻗쩡다리 모양 해갖고 꼭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. 많이 불편하시군요. 네. 뻗쩡다리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, 많이 휘어 보이시네요, 한눈에 봐. 아니, 젊어서 뭐 힘든 일 하셨어요, 어머님? 네,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죠. 옛날에든 노가다, 저 뭐야, 그런 일 했잖아요. 예? 노가다를 어머님이 네. 하셨다고? 네. 아니, 어머님이 힘이 없으셨을 텐데. 그때 힘이 좋았죠, 젊었을 때. 아니, 혼자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건데. 또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. 식당 일도.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. 아, 옛날 생각하시니까 예. 울컥하신가 봐요. 예. 그때 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했죠. 그러셨구나. 예.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다 무릎 아픈 데로 다 온 것 같아. 무릎 아픈 데로.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게 보통 아픈 게 아니니까 예. 그때 이제 젊어서 하셨던 일 생각하고 예. 이제 연세 드셔서 이렇게 통증이 오고 하니까 이게 다 서럽고 막 이런 거예요, 그죠? 관절염이 심한 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요. 맞아, 예,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완전. 내가 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했는데 하고 싶은 걸 이제 못 하게 되니까 자꾸 사람이 위축되고 우울한 기분. 네. 그냥 몸 아픈 게 문제가 그리고 아니에요.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제, 사귀고 이런 걸 못하게 되니까 맞아요. 예, 우울증이 빠지게 됩니다. 아휴. 아, 그거는 저희가 속상